비주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꼭 행복해야 돼. 알겠지? 이름? 혜란? 정혜란? 혜란? 혜란아. 아유, 예쁘다. 연미주로 태어났지만 양부모님 밑에서 정혜란이란 이름으로 살게 됐는데요. 사춘기 무렵 갑작스런 양아버지의 사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도둑질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았다며 친어머니 박복순 씨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이름은 미주야. 연미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언젠가는 널 꼭 찾아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어우, 너무 충격이 크겠는데요? 진짜. 20년 이상 정혜란으로 살아온 그녀는 뒤늦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어? 미주야.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연미주라는 거죠? 그렇단 말이죠. 여러 번의 절도 전력으로 지저분해진 정혜란이란 이름 대신 자신에게 백지처럼 깨끗한 연미주란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안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데요. 친어머니를 만났어도 현실은 나아질 게 없었고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그녀는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마침 취객을 만나 일이 쉬워진다 싶었는데. 저기, 저 좀 일으켜 주실래요? 아까 그 알코올 좀 나왔죠? 장항준 감독은 날 보나 스타일리시 하셨네요, 굉장히. 그래요? 고마워요. 내 옆에 나타나 주세요.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해오는 남자가 싫지만은 않았던 그녀. 절도범과 피해자로 남을 뻔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좀 깼어요? 멀쩡해요, 이제. 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닌데 저 김호신이에요. 연미주예요. 연미주란 이름을 썼네. 네, 그러면은 새롭게 연미주로 살기로 했네요.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해보려던 그녀의 인생은 이 남자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